하나 둘 셋 하고 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따끔합니다. 이거 금방. 무서워. 아 이거 반을 보이게 놨대 이거를. 아 이거 무섭냐? 아니 반대인 것 같은데 새로운데? 자자자 난 이게 갑니다 빠르게. 아유 빨지 말고. 오 신기하다. 오 손 이거... 지혈 좀. 아니 지혈 지혈해 달라고요? 왜 짜냐고? 아니. 저는 초콜릿 4개, 4조각. 저는 요구르트. 저는 김밥 4조각을 먹었습니다. 3조각 같아요. 3조각. 아, 3조각이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무거워. 아! 오! 오! 오, 얼마나? 113이요. 몇이에요? 98? 두구두구두구 오! 149! 149! 등산할 때 요구르트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응. 맞아. 그죠?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이 맞아 오이 많이 먹고 막걸리 등산할 때 어지러워 막 막 뭘 먹어야겠어 막 어지럽고 막 저혈 막 혈당이 막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거나 혈당이 떨어지면 빨리 이제 가방에서 그 요구르트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임상의향사 정순아입니다. 운동 중 저혈당이 의심된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혈당 흡수가 빠른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요구르트 한 개, 사탕 3, 4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혈당을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 중 저혈당이 발생할 때는 지방 함량이 많은 식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